1번 단말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하여 분산 처리 방식에 적절한 단말 장치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콤이 내장됐다는 것은 지능을 갖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뭐 지능형 단말 장치겠지. 2번 다음 중 수신기 성능 측정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잘 알아야 돼. 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수신기의 4대 특성이라고 하는 거야. 응? 아, 해당 없는 건 뭐야? 신뢰도는 해당이 없지? 3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뭐 문제 내가 가볍게 하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 뭐 멀티미디어 기기 되게 거창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스마트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가볍게 하는 거야. 맞아? 답이 뭐야 그럼? 4번이겠지. 이게 4번 아니야? 가볍게 하라 그러는 거야. 정답 4번. 4번 다음 중 VOIP 기술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자 가볍게 합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이게 음성이지. 음성이지.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이지. 인터넷 프로토콜이지. 그럼 이게 인터넷 전화 아니야? 야, 이게 인터넷 전화야. 이 오버가 뭔지 알잖아.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것은 그지? 위에 있는 것은 보이스고 밑에 깔린 건 IP 프로토콜이다. 그럼 인터넷 전화인 거야. 가볍게 했다. 그러면 인터넷 전화 구성 요소가 아닌 거 물어봤어.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돼. 게이트웨이가 뭔지는 알지? 이중망 간의 연동장치를 게이트웨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시그널링 서버 있어야 돼. 전화할 때 여러분들이 따르릉 따르릉 이런 거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IP 터미널 단말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국내 전화 교환기가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답이 4번이지. 4번이지. 이런 거 부담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시그널링 프로토콜에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조금 공부를 한 친구라고 봐요. SIP, H.323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 그러니까 시그널링이라는 거는 호제어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전화하려면 호제어 해야 되잖아. 5번 무선 송신기에서 주파수 체배기가 사용되는 목적은 자 크리스탈은 여러분들이 아주 요 두께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두께를 얇게 깎아야지만 이 높은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크리스탈의 한계가 얼마인지 알아? 10메가가 이게 한계야. 응? 이거 왜 이거 한계예요? 깎아봐. 자, 자꾸 깎았어. 깨져. 알겠어?
깨진다고. 그러면 이제 답이 뭔지 알겠어? 2번이지. 수정 발진자의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